제가 옥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 이제 직면했을 때에 이제 결정하시는 그 패턴들도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옥 목사님은 굉장히 심사숙고하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손해보는 선택을 항상 해오셨다는 것. 이건 아마 주변에 가까이 계셨던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옥 목사님은 이제 영과 육이 치열하게 싸우실 때에,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 있을 때에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중심, 또 성도들 중심, 이제 이 중심 가운데서 이제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추억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안녕하세요. 제자옥하는 감독 김상철입니다. 그 올해가 이제 2020년인데요.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신 지 이제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옥하는 목사님 관련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오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많이 생각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신 이후에 생성된 어떤 콘텐츠들을 보게 되면 이제 지난 설교라든지 또 과거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순회하듯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기록이라는 것이 남겨지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새로운 콘텐츠들도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 목사님 생전에 목사님 사역을 제가 도와드렸던 일도 없고 뭐 다른 어떤 건 없지만, 제가 이제 외부인으로서 영화를 감독하면서 이제 보았던 그리고 기록에 남아있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이렇게 한번 서로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러한 콘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올리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제 제가 만나서 인터뷰했던 부분들, 또 자료들, 또 여러 이런 뭐 책이란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이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그 미국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주셨는데요. 제가 누구라고는 이제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 책을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하신 것 같아요. 이래 돼 있네요. 축하합니다. 항상 기뻐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누구 장로 가족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84년도 초판이 나왔으니까 지금 2020년도니까 그건 40년이 다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 책은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다 보셨겠지만 그래도 혹 안 보신 분, 특히 목회자들이 있다면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꼭 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자주 보는 책이에요. 한번 본 건 아니고 계속 보는 건데, 옥하는 목사님의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이죠. 제가 자주 보는 이유는 제가 제자 옥하는 영화를 인터뷰할 때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다 만난 건 아니죠. 정말 만나야 될 분들을 못 만난 경우도 있고요. 또 당시에는 이제 인터뷰가 좀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옥 목사님과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책으로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옥 목사님이 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대화할 때, 회의할 때의 기록들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잠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이 한 분이 한국 교회에 남겨놓은 그 자산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조금 지나간 것이라고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목회에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제자옥하는이라는 영화를 이제 제가 감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죠. 목회자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옥 목사님 이제 개최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함께 계셨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인터뷰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옥 목사님은 이제 골프를 하지 이제 않으셨다고. 근데 이제 골프를 이제 안 한 이유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골프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죠. 지금은 이제 과거와는 좀 달라졌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옥 목사님께서 골프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성도들은 이제 치열하게 생활 전선에서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골프라고 하는 이 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자체가 좀 남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골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도들이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삶과 대비해 보면 그것 때문에 시험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험이 들거나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덕이 되는 행동이 뭘까, 결과가 뭘까, 이렇게 봤을 때 옥 목사님은 골프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본 거죠. 주변에서는 건강 때문이라고 하라고 그랬지만은 옥 목사님 생전에는 단한 번도 골프를 하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옥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 이제 직면했을 때에 이제 결정하시는 그 패턴들도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옥 목사님은 굉장히 심사숙고하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손해보는 선택을 항상 해오셨다는 것. 이건 아마 주변에 가까이 계셨던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옥 목사님은 이제 영과 육이 치열하게 싸우실 때에,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 있을 때에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중심, 또 성도들 중심, 이제 이 중심 가운데서 이제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추억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사실 저도 좀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 목사님은 이제 모임에서 이제 설교하실 때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교역자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사로 넘기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석을 이제 설교 공부를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이렇게 주석을 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과거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터넷을 많이 합니다. 또한 요즘 시대 자체가 이제 인터넷, SNS 이런 부분을 안할수 없으니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그 인터넷이라는 이그 세계에, SNS라는 이 세계에 너무 과하게 몰입되어 버리면 목회에 반드시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만들 때에 만났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게 되면 그 영적인 부분에서의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적인 나름대로 어떤 그 대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옥 목사님께서는 영적인 시간에 좀더 많은 할애를 하라. 그것은 설교에,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 중심으로 흐르는 건 아니고 깊은 묵상 가운데 주의 말씀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대언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오히려 성경과 또 다른 부분에 책을 좀 이렇게 볼수 있는, 무슨 성경이겠죠, 또 기도하는 시간이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쓸모없는 시간을 많이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 칼럼에 직접적으로 넣진 않았어요. 그런 이제 가편집분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넣을까 안 넣을까 하다가 이걸 넣기에는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래에 이제 제가 저를 돌아봐도 뭐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옥 목사님은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국교회 평신도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평신도 나무라면 안 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만들기에 달렸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평신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를 놓고도, 물론 그 교회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주님이 특별히 주목한 것은 그 교회 사자입니다. 그 교회 사자예요. 사대교회를 책임진 사자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자가 바로 되면 평신도는 바로 됩니다. 그 사자가 잘못되면 평신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돼요. 교역자가 돈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목사님께서 뭐 한목협, 교갱협 뭐 이런 활동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강조했었던 말씀이죠.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 세 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부산에서의 해운대에서 한 20만 명이 모였죠. 또 2007년도 이제 7월 8일이죠. 상암동에서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 대회가 열렸죠.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뭐 주제는 회개였죠. 한국 교회를 향한 지도자들의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했던 배형교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샘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배 목사님의 설교의 뭐 이제 주제는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2007년도에 지도자의 회개와 또 복음에 대한 본질, 전도자의 사명 뭐 이러한 부분들이 오리지널로 이제 선포된 그런 해이죠. 그리고 순교자가 나왔고요. 저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될 때에 옥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육자들의 문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뭐 예수님 믿은 건 아니지만 제가 20살 지나면서 예수님 믿을 때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돼. 그거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제 후배들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이 그 옛날에 이렇게 전해져도 그 내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선배들이 다 까먹어버렸거든요.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그 초창기 일제강점기 때의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정말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었고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아왔던 성도들은 자기들이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잘 섬겨야 돼. 그리고 또 존경의 표현이 있고요. 그러한 일종의 그 신앙적인 DNA가 계속 흘러왔다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목회자들이 보여왔던 그런 일련의 행태들은 성도들이 쌓여가는 거죠. 계속. 왜? 불신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극에 찬 완전히 해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옥 목사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졌죠. 실은 이제 옥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이후에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이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옥 목사님이 교육자들 문제라고 한 정면으로 이제 도전한 이 메시지를 던진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도 똑같다. 제가 이제 그 가난 김용기라고 그 작품을 하면서 김용기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앞에 이렇게 가르치는 분에게 선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앞에 이제 훈련받는 사람이 선생은 지도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이제 김용기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생이 지도자이면 대통령이 지도자이니까 대통령 선생님 이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선자 날생자 먼저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저 그러면 먼저 태어났다고 다 선생이면 70, 80, 90 이렇게 연세가 들면 다 선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김용기 장로님께서는 분명히 선생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람이 된 사람이 선생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자기 인격에 대한 그 수양,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그 자세, 그리고 언제 그 목숨을 내어놓아도 하나님 중심, 성도 중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제 그런 본질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회개를 강조하신 거죠. 오늘날도 저는 뭐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부끄럽고요. 근데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이 시대는 주장만 하지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옥 목사님의 이 교육자들의 문제다라는 이 부분은 지금도 제 귓가에 울리는 메시지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울리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봉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국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지극히 개인 중심이다. 개개주의고 목회자 개인의 어떤 생각들이 너무나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곳이 한국 교회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잘 되면 이제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큰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또 연합을 이제 해치기도 합니다.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연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연합이 잘 안 되죠. 이게 이제 손봉호 장로님이 이제 지적하신 내용인데, 저 그랬기 때문에 옥 목사님도 교계협과 한목협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연합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활동을 하셨죠. 옥 목사님의 대표적인 사역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 운동 아닙니까? 너무 중요하죠. 지금은 이 일이 잘 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어른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연합을 주도해 나갈 그 힘있고 영역 있는 이런 분이 안 계시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이 이제 교회를 걱정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좋아하셨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 이 뭐냐면 자기 것을 갖기 위해서 때를 쓰는 거죠. 또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때를 쓰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이고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게 기독교거든요. 또 그게 맞고 또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고, 근데 이상하게 자신들이 다 해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채워야 되고 이런 게 오늘날이 아닌가. 저도 근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누는 겁니다. 근데 나누는 것만 되면 되냐? 안 되죠.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도 나누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나눔을 넘어서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영향을 주는, 그 말 그대로 소음과 빛이죠. 이런 인생이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잘한다고 한국 교회가 안정되는 것이 아니다. 옥 목사님은 늘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참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을.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을 생각하면 많이 아쉽습니다. 개척을 했었고 중형교회의 이제 부교역자로 있었고, 또 뭐 정확한 어떤 분야를 떠나서 제가 이제 지금 기독교 영화를 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제가 경험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옥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솔직히 저는 너무 은혜되고 부담되고 이것만 알아도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배교를 한다는 것은 언제 일어날까? 신앙이 없을 때 배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교회가 많은 지도자들이 또 성도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죠. 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잊어버리면 타락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이라는 이 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부분들이 잊혀지게 되면은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제자 훈련은 늘 이제 많은 선배님들도 강조하시고 하는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옥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옥 목사님 말할 때에 이제 제자옥 가는, 광인옥 가는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옥 목사님을 깊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의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셨고 마지막까지 교회 때문에 자신을 도려내는 선택을 하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세미나들은 꼭 한번 참여하셔서 배워보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2014년도 자료를 좀 봤습니다. 시사회 때 자료인데요. 무려 몇 번 걸쳐서 했는데 한 2,000명 정도 오셨어요. 90%가 울고 나갔죠. 제자옥 한옥을 보고. 근데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는데.
왜 눈물이 났는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자옥 하님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뭐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영화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사람을 너무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뭐 여러 말씀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시사회를 마치고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 교회를 공격하는 영화를 만들었느냐,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저는 제자옥 하님이 교회를 공격하는 영화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가 그런 메시지를 들렸나 봐요. 아마 교회의 개혁과 경신 부분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2014년도 당시는 한국교회가 엄청난 회오리에 쌓여있던 그런 해입니다. 특히 이제 옥 목사님이 섬겼던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한국교계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한국교회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우리가 옥 목사님이 평생에 걸쳐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이 내용들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보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추억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고 배워서 개성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옥하는 목사님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물론 저는 다른 인물들도 다루고 있지만 목회자는 반드시 옥하님이라는 이 인물을 연구해야 하고, 성도들은 한국교회가 비관만 할 건 아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시간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